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백부입니다. 감사합니다. 요즘은 추석을 지내지 않는 가정이 많은데, 저희 가정도 앞으로 추석을 지내지 않을까 합니다. 추석에 대해서 스승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추석은 무슨 말인가요? 추석이 뭐예요? 네? 아니, 이 추석이 뭔지부터 공부는 세 가지잖아요. 추석이 무엇이냐요? 무엇이냐? 왜 지내야 되는지? 왜? 그럼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어떻게? 그렇게 모든 사유를 이세 가지로 해야지 공부하는 사유 방식이다. 공부하는 세 가지로 항상 첫 번째는 추석이 뭐냐는 거죠. 뭐냐? 추석이 뭐예요? 추수 한 것에 대한 고음표현을 하는 의식. 자, 우리가 추수가 왜 나오냐면 농사 지어서 이걸 농경문화라고 해요. 농경문화에서는 농사를 지어 먹고 사니까. 그래서 농사를 짓도록 해준, 추수하도록 해준 게 추수를 누가 해주세요? 우리 조상님들은 하늘한테 감사 지내고, 땅한테도 지내고, 그리고 조상님한테 지내고. 이렇게 감사를 지냈다. 고마운 표현하는 감사제를 지냈다. 감사제를. 그게요, 그럼 추석은 뭐냐? 오늘날 추석은 농사 안 짓는 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자신이 어떻게 존재하고 살아가는지를 질문해 보면 나는 하늘 땅 모든 인연들 도움 덕분에 살아감으로 여전히 똑같아. 감사를 표현하는 의식. 지금도 똑같이 농사를 안 짓더라도 내삶 자체가 전체의 도움으로 살아가니까 전체에게 고마운 표현을 하는 감사의 표현을 하는 제를 모신다, 의식을 한다, 이렇게 그래서 하늘에게도 감사 지내고 땅에도 지내고 조상님께 지내고. 그럼 요거는 그러면 해야 되는 일일까요?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일까요?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이건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럴 때 여러분 표현을 잘 하시라. 은어구사래요. 사람이면 은혜를 할때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지구에서 살고 있는 한이 고마운 은혜를 알고 이 은혜에 보답하는 이 감사제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해야 된왜 해야 된다고? 왜? 사람이니까. 근데 사람 아닌 분들은 안 한다는 거지. 꼭 알아두세요. 그래서 혹시 안 하는 분이 있으면, 사람 안 하려고 하구나. 그럼 알면 돼요. 사람은 은혜를 알고 보답하는 이 감사 의식은 해야 되는 게 그래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면 사람이냐, 사람이어야 사람이지 할 때, 이때 사람은 고마운 은혜를 알고 보답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붙이는 말이다. 그래서 사람 가죽을 쓴, 사람 탈을 쓴 사람이 요즘 주위에 있다는 걸 알고 여러분 눈 부릅뜨고 속지 말아야 한다. 사람 아닌 분하고 지내서 사람 거치 하는 사람 절대 여러분 조심하세요. 왜 해야 되냐? 사람이니까. 자,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게 이제 중요해요. 어떻게는 여러분은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고정짓지 말고 하라. 자, 우리가 하늘, 땅, 조상님에 대한 이 감사를 꼭
그 날만 혹은 그 시간만 그 장소만 이렇게 고정을 짓지 않아도 우리는 뭘 한다고? 사람은 은혜를 알고 보답하면 분명하게 사람 노릇을 하는 거라서 꼭 큰 집에서 지내야 된다 이런 건 아니다. 또 꼭 그날만 지내야 되는 것도 아니다. 왜? 이것은 그날만 아니고 그날을 통해서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는 뿐이지 평소에 늘 하셔야 되는 거다. 그래서 이 시대에 맞게 지금 시대는 매일 해야 되는 매일. 지금 시대는 매일. 그러면 언제 하느냐, 이 시간. 언제 하느냐, 밥 먹을 때. 이거는 먹을 때 하라, 먹을 때. 커피 마실 때도 괜찮아. 먹을 때 하라, 지금 시간. 그럼 장소는 어디서 하느냐? 예. 네. 아무데나가 아니에요. 꼭 알아두시라고. 자기 있는 곳에서 하세요. 자기 있는 곳에서. 자기 현재 있는 곳. 이렇게 오늘날에 맞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 서운하면 그 날이 이렇게 그날에 마음에 좀 그러면 이걸 덕분스쿨에 부탁하면 돼요. 덕분스쿨에 우리 조상님들 예, 명절 때 추석 설 명절 때 합동으로 감사제 올릴 때 저희 집도 올려주세요. 요 말하고 기도방에다 딱 올리면 돼요. 예, 요거는 여러분들이 예, 본보기로 보여주면서 왜? 그날도 잊지 말자 하고 왜? 이날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려고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좋은 전통 풍습이라 이걸 살리는데 그 대신에 시대에 맞게 시간과 장소를 지금 시대에 맞게 해라. 그러면 그 원래 취지, 뭐 은혜를 알고 보답하는 삶을 살게 하고자 했던 그 취지는 지금도 똑같이 살려나가면서 하시면 된다. 뭘 지혜롭게.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라고. 요 이름 하나만 알자고. 전승 따라해보세요. 전승. 네, 승. 저는 발음이 잘 안 돼요. 네. 네. 예, 요거는 뭐냐면 요 알아도 옛날 그대로 꼭 하는 거 하나도 안 바꾸고 하는 거는 전승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시대에 따라서 시간 장소 이런 걸 이제 바꿔서 하잖아요. 그 뜻 그 취지 그거는 그대로 살리고 아시겠죠? 그러면 시대에 맞게 살짝 변경하는 거를 전통이라 그래. 통 알겠죠? 알아듣네. 그래서 전통은 지켜야 된단 말이야. 아시겠지? 왜? 그 뜻 취지는 사람에게 너무 중요한 거라서. 사람에게는 은혜를 알고 고마움 표현하고 감사를 하는 이 마음은 천추만대로 내려가야 돼.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오늘날 맞게 살짝 바꾸니까 전통 이렇게. 전통을 살리자 이런 전승하면 옛날 그대로 숟가락 놓고 뭐 이게 뭐 동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고 뭐 이런 거 다 그대로 하는 걸 전승인데 여기까지는 여러분 할 필요 없어요. 그 뜻만 살려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오늘날 여기 추석에 대해서 물었지만 설에도 이렇게 똑같이 적용되니까 명절에 우리가 고마운 표현하는 의식을 오늘날에 맞게 해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잘 안내하고 자손 대대로 물려줄 수 있는 여러분 가정 되기로 축원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